된다. 너무 좋아. 멋있어. 되게 예쁘다 카페. 커피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카페 왜 이렇게 예뻐? 드디어 신관에 갑니다. 기대된다. 신관. 계단 올라갑니다. 너무 멋있다. 신관스럽게 딱 지었다.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, 신관이. 여기가 이쁘네. 아까 여기도 들어왔어, 이렇게 들어온 거. 바닥봐, 이게 유적인가 봐. 되게 현대스럽게 해놨네. 신식으로. 무슨 수도원 들어가는 것 같아. 뭔가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.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저게 예쁜 것 같습니다. 가방도 되게 예쁘다. 가구가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오, 요강이야 이거? 아, 발 닦는 그런 문인가? 가구도 되게 예쁘다. 이 방에 앉아서 트리를 딱 보면 좋겠다. 직무실, 직무실. 미니스트리 오브 파이낸스니까 재경 장관. 저기가? 장관장. 와. 또 다른 방으로 갑니다. 아, 너무 좋다, 진짜.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. 아, 이게 또 있네, 아까. 그거 저. 연장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. 다른 곳으로 이동.
캐리시움 러그 같은 게 짜여져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.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놓고 생각은 되게 예쁘다. 여기는 기프트숍에 뭔가 살 게 많을 것 같은데요. 이것도 제가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. 뭐네 뭐네. 575. 75세. 된다. 아, 지베르니구나. 근데 여기 왜 가능했을까요?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쁜데.
왔다가 버텨서 너무 다리가 아파서 차 한잔 하려고 들어왔어요. 그래도 안전만 할게. 응. 완달인 오렌지 아내가 어떻게 됐을지 어. 어떡해 열어줘.